지난 에피소드에서 T3를 간단하게 보고 말았는데, 요걸 조금 더 사실 부유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T3를 사고 팔고 하는 개념, 프로세스는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쭉 내려와서 T1 to T3 여기 있네요. T1 to T3 to T1 있고, 그리고 T1 to T3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 그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T3 화폐가 지금 우리가 만들었는지, 표준 화폐 ABC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T2와 T3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T3는, 기본적으로 T2 화폐의 위험도 제거한 게 T3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별 국적 화폐가 있어요. 개별 국적 화폐의 가치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 국가의 경쟁력, 상품 경쟁력, 수출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과 그리고 재정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코비드 사태를 맞이해서 돈은 왕창 푼다거나 등등에 따라서 가치 변동이 발생하죠. 요걸 이제 좀 그러한 가치 변동을 비교적 줄인 것이 T2 화폐잖아요. 그런데 요 T2 화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만약에 지금 T2 화폐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국가죠. 14개 국가가 동시에 다 화폐를 정발 재정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이 14개 국가의 화폐 가치가 동시에 다 떨어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니까, 실질 구매력 파워, Purchasing Power Parity, PPP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경제학에서. 요것이 저하된단 말이죠. 14개 국가의 화폐 전체가. 그죠? 따라서 T2 화폐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가치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은 T2 화폐 역시도 만약 모든 주요 국가가 경기 부양책, 지금처럼을 펼친다면 T2 화폐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T2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질 구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 구매력. 영어로는 PPP라고 표현해요. PPP도 하락이 불가피하죠. 지금이 그래요. 지금 주요 국가들이 몽땅 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왕창 풀고 있으니까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다른 말로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랬는데, 그럼 T3 화폐는 뭐냐니까, T3 화폐는 T2 화폐의 가치 변동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2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T3 화폐는 그 떨어진 가치, 실질 구매력만큼 보증을 해주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햄버거 하나의 가격, 햄버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T2 화폐 1만큼이 필요했다. 화폐 1만큼이 필요했는데 1이 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T2 1.11이 필요하게 되었다. T2 1.1이 필요하게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2 화폐의 실질 가치가 10% 디그레이션 된 겁니다. 이게 좀 경제학적 내용이에요. The value, real value죠. Real purchasing power. Purchasing power of T2 degrade. 10% 된 거죠. 그리고 이10% degrade 된 부분을 보증해서 여전히 똑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T3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T3 앞에는 어떤 경우에도 실질 구매력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T3가 이러한 구매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T3 화폐가 자산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은 담보한단 말이에요. 혹은 워런티, 다른 말로는 워런티라고 표현합니다. Or warranted by the asset. 특정한 에셋입니다. 어떤 에셋이냐 하니까, 바로 갭, 표준은행의 주식 혹은 채권. 자, 주식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또는 퓨처 캐시플로우, 미래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 그 수익이 에셋입니다.
표준은행의 수익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담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T3입니다. 만약에 T3의 가치가 하락한다 싶으면 하락하는 만큼 개업의 수익에 의해서 그 가치를 추가시켜준다는 거죠. 그 추가시키는 방식의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한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표준화폐를 Asset-Backed Cryptocurrency, ABC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표준화폐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